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엔 어찌된 일인지 전력 대란 얘기도 없고 전기 아껴 쓰자는 캠페인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 공급 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공급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력을 사다 파는 한전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혜옥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 철정기가 끝나고 한빛원전에서만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 예비율은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지난달 평균 전력 예비율도 31%, 생산한 전기의 31%는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 휴가철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날씨가 도와준 덕이지만 전기 생산 능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전력 소비 많이 증설을 했고 기온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 능력도 확충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정부의 독려 속에 민간 발전소가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 용량은 3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기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 공급이 초과됐고 전력 거래 시장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한전이 원전이나 화력, LNG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전기 도매 가격은 1kW에 평균 79원으로 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 201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전으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 증가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600%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회사 수익 증가와 함께 원가 절감 등 경영 개선 자구 노력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유가 하락에 따른 매출 원가 감소로 수익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한전의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기요금을 곧바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발전 원가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요금 인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